사회어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농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가능하면 조명이 밝은 곳에 가서 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한국 수화 중에서 수화 표현이 같은 동영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 만나다, 맛있다. 예, 맛, 만나다, 맛있다. 같은 수형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배우셨죠? 오늘. 오늘과 금일이라는 수화 같은 수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들다. 만들다, 공자, 작성, 제작하다, 짓다 같은 수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하다. 사용하다, 소비, 쓰다, 지출 역시 같은 수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현재, 이제 똑같은 수화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어제 배웠죠? 취미. 취미라는 수화는 아마추어라는 수화와 동영어입니다. 자, 수화 표현이 같은 한국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배운 한국 수화 1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찬은 무엇입니까? 김치와 불고기입니다. 김치는 무슨 맛입니까? 김치는 매운 맛입니다. 불고기도 맵습니까? 아니요. 불고기는 맵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배운 한국 수화 1을 활용해서 다른 문장들 좀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김치는 무슨 맛입니까? 배웠는데 김치 대신에 다른 음식을 넣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 나온 한국 수화 단어 중에 자, 고추와 사과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자, 고추는 빨갛다라는 수화에 고추의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추. 그리고 사과는 사과도 역시 빨갛죠. 빨갛다라는 수화에 사과를 닦는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과. 네, 김현선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라는 수화는 고추 연상하시면 빨간색 연상되시죠? 자, 빨갛다라는 수화인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빨간 부분, 입술 부분을 오른손의 편일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빨갛다. 그 다음에 고추의 모양인데, 자, 고추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빨갛다, 고추. 이것이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 그 다음에 사과는요, 사과도 역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 제가 어릴 때 사과를 물에 씻어 먹지 않고 그냥 옷에다가 슥슥 닦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빨갛다, 닦는 모양, 사과. 네. 빨간, 사과. 어렵지 않으시죠? 고추와 사과 단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고추, 사과. 네, 방금 배운 고추와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고추는 무슨 맛입니까? 맛입니까? 네, 그 다음에 사과는 무슨 맛입니까? 우리 현아 학생이 한번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해줘 보세요. 고추는 무슨 맛입니까? 사과는 무슨 맛입니까? 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한국 수화를 활용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문장도 한국 수화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했던 현호 학생은 전공이 수화통역 분야인 만큼 앞으로 졸업 이후에 진로를 이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어떤 수화통역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앞으로 기능적으로 수화만 잘하는 수화통역사보다는 예. 농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자기 마음처럼 따뜻하게 느낄 예.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농인들이 원하는 것은 수화만 잘하는 수화통역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수화통역사를 원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마서즈 비니어드라는 섬에는 많은 농아인들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섬 사람들이 수화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이 생활하는 농민들이 어떤 소통의 장벽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많은 농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통의 장벽을 느끼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국수화일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화를 잘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각장애라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장애 또 그것이 발생시키는 소외와 차별은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수화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씩 모여서 이러한 노력들이 커지면 아마 우리 사회에는 장애와 편견이 없어지는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계시면 한국수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